보마. 자, 태피님 안녕하세요. 중복 보장 되나요? 맞아요. 자, 에치사는 3만원, 지사 3만원. 근데 에치사에는 숨겨진 2만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숨겨진 2만원이 뭐냐면 골절 재활 치료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절로 인해서 재활 치료받으면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2만원 더 합산된 기존의 3만원, 그리고 골절로 재활 치료받으면 2만원, 합이 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만원에서 지사 3만원, 합이 8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 상품은 전설이 될 보험이고요. 저번 주에도 저 보험왕 믿고 정말 몇백 명, 정말 500명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요. 그거 가입 못한 사람들이 이번 주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장 내용 축소된 내용으로 가입하겠다고, 다행히 에치사에서 똑같이 지사와 동일하게 상품이 나와서 그나마 두 개를 같이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 상품 안 좋다고 디스하고 보험 받기 힘들다, 이거는 정말 보험 사기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해도 결론은 이 상품 팔고 있잖아요. 지금도 광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딱 봐도 손해율이 높고 앞으로 조만간 없어질, 축소가 될 전설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저 보험왕은 에치사의 이 상품, 지사와 약관 내용이나 다른 것 전부 다 똑같아요. 단지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면 지사 같은 경우는 연간 15회, 하지만 에치사는 연간 30회까지, 그리고 에치사 안에 골절로 인해서 재활치료 시에 연간 10회, 그리고 일단은 2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